가령 이제 장소를 알아보는 문제와 역사적인 내러티브의 관계는 아마 지금은 공사 때문에 이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서울에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방화문 앞에 이 해태상이 있죠. 도대체 왜 해태상을 세워놨을까?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불기운을 막기 위해서다. 그럼 도대체 그 불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여기서 옵니다. 여기 관악산인데요. 여기가 이제 안양이죠. 여기에 정부 과천청사가 여기쯤 있죠. 여기는 과천이고요. 여기 북한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봉산이고요. 요것은 이제 저희 학교가 있는 모락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남산이고요. 그러니까 서울을 이루는 서울과 안양의 주요한 자연적 지형이 이 사진 안에 담겨 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이 관악산을 불길의 형태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지금 한번 보세요. 불길로 보이는지. 그래서 불길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 북한산하고 도봉산이 굉장히 산의 기운이 센 산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아, 이건 관악산이고. 네, 이게 북한산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옛날 사람들 눈에는 이것을 불길로 보는 어떤 나름의 어떤 리터러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보는 것보다는 지금은 광화문에서 관악산이 안 보입니다. 건물이 많아서. 근데 옛날에 광화문에 서서 보면 정말 관악산이 불길처럼 보였어요. 요거는 이제 그 여의도 쪽에서 본 관악산인데 같은 관악산입니다. 약간 불길같이 좀 보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 북한산이 요것이 이제 광화문에서 보이는 보현봉인데 뒤에 보현봉이 있고 저 앞에 관악산이 있을 때 보현봉이 나라를 지켜주고 왜냐하면 보현봉 때문에 그 자리가 서울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관악산의 불길이 서울을 집어삼킬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해태를 만든 겁니다. 이제 그것이 옛날 사람들이 장소를 생각하는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모락산 정상에 올라가서 저는 이 봉우리들 이름을 다 알거든요. 이게 보현봉이고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뭐 원효봉, 염초봉, 오봉 뭐 쭉 다 아는데 학생들한테 봉우리 이름을 말해주니까 학생들이 웃는 겁니다. 왜냐면 학생들은 산에 대한 리터러시가 없기 때문에 아 교수님이 그냥 말도 안 되는 바위 덩어리를 자기 마음대로 부르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한 30년 넘게 이 산들을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리터러시를 가지고 있죠. 뭐 제가 이제 여러 각도에서 찍어본 북한산들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저 개인적인 내러티브를 들이 밀자면 지금 제가 사는 곳은 이제 평촌인데 평촌의 제 아파트에서 보면 저기 관악산이 있고 그 너머로 서울에서 오는 이렇게 불빛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40년 넘게 서울에서 살다가 안양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영원히 안양 시민이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서울 시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빛을 보면서 내가 언젠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 불빛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어떤 그 나 자신의 어떤 그 다시 서울 시민을 회복하고자 하는 어떤 염원 같은 거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제가 살던 장소에서 벗어나서 딴 자리로 뭐 누가 강제로 옮긴 건 아닌데 뭐 직장을 찾다 보니까 이제 옮기게 됐는데 그런 장소가 뒤바뀌는 것, 그다음에 플루디티, 유동성, 그 다음에 인스터빌리티, 불안정성. 한국에서는 누구나 굉장히 불안정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제 주위에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 속에 내가 텍스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나를 쓰는 거죠. 너는 안양 시민인데 옛날엔 서울 시민이었다가 지금은 이러저러한 어떤 외적인 요인으로 안양 시민이 된 사람이다라고 인스크라이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안양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했을 때 그 컴플렉스 시스템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말로는 복잡계라고 하죠. 뭐 수학에서 쓰는 말이고 뭐 경제학, 사회학에서 쓰는 말인 것 같은데요. 복잡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지하게 복잡하고 혼란한데 그 안에 나름의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안양만 그런 건 아닌데 대한민국의 도시 다 복잡계죠. 이것도 이제 제가 사는 그 오피스텔에서 찍은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건물은 여기는 교회인데 위아래는 다 술집이에요. 그 옆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면 절인데 위아래가 술집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말 이 이상 복잡할 수가 없죠. 여기는 자유여진상. 이거 엄청 복잡하죠.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복잡계랑 케이오스랑은 좀 달라요. 완전히 아무 질서도 없는 혼란이 아니라
그 안에 나름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는 대단히 파편화해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알아서 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막 아 우리 교회 밑에 술집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뭐 미치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술 마시러 갈 수 있고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죠. 질서를 가지고. 이건 저희 학교 앞에 모습인데 교회 바로 앞에 모텔이 있는 이런 모습. 중요한 것은 이게 뭐냐면 non-linear하다, 비선형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저희 학교 옥상에서 찍은 모습인데 모텔이 참 많죠. 네. 네, 뭐 콤플렉스 시스템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요것은 저희 학교 앞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무지하게 복잡한데 여기서 헤테로진 역사인 것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들과 그 소재들의 존재 상태와 호모진 역사인 것 통째로 다 전기에 관한 거거든요. 이건 뭐 다른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오로지 전기. 네. 그래서 이제 그 컴플렉스 시스템의 특징이 이제 그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저희 집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러니까 저희 오피스텔이 무지하게 풍부한 그 스펙타클을 주는 곳인데 바로 옆에 대한전선 공장이 있거든요. 전기 감아놓는 기업 뭐 이런 건데 보면 하나하나가 다 다른데 통째로 보면 굉장히 균일한 질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되게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각도 이렇게 돌리면 또 학교가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다양한 옷을 입고 앉아있는데 다 똑바로 앉아가지고 뭘 글을 쓰는지 이 모습이 되게 나름의 흥미로운 복잡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학원가가 있죠. 학원에 있는 이 엄청난 간판들 정말 눈이 빙빙 돌 정도인데 사실 이 안에도 어떤 그 동일한 질서가 있겠죠. 뭐 이윤을 추구한다든가 아니면 뭐 교육을 위한다든가 하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제가 덴시티 얘기했는데 한국의 도시를 이야기할 때 아마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덴시티가 아닐까 싶어요. 하여튼 뭐 뭐든지 덴시티가 높으니까 바로 이런 거죠. 여기는 안양은 아닌데 수원인데 어머 안양 어디서도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컴플렉스 시스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컴플렉스해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균질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업종 뻔합니다. PC방, 병원, 뭐 음식점, 학원 그게 다예요. 그리고 뻔한 글씨체, 고디가 아니면 뭐 명조체, 한자 한 글자도 없습니다. 아랍 글자 한 글자도 없어요. 즉 특정한 배제의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자가 없다는 걸 왜 알게 됐냐면 일본 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 간판에 한자가 하나도 없다. 그 사실을 그 말을 듣고 저도 처음 알았어요. 한국의 간판에 한자가 없구나.